자, 가설비계 경사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호입니다. 먼저 비계 달이란 자, 고소의 오르내림과 재료 및 공구를 운반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다시, 자, 개요. 비계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작성했죠. 오르내림. 이거는 작업자. 그리고 재료와 공구를 운반하기 위한. 이거는 어떤 메서드. 방법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자의 통행이 빈번한 경사로는 추락, 미끄러짐, 전도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설치 기준을 준수합니다. 추락, 미끄럼, 전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설치 기준을 준수합니다. 자, 두 번째, 경사로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쉽게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가졌을 때, 자, 난간은 이게 경사로입니다. 자, 여기에 가세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가세입니다. 이 그림만 완벽하게 아세요.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겠죠? 난간이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 1.8m 이상. 이게 뭐다? 그렇죠. 각 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 각도는 45도. 폭은 10m 그리고 이거는 이 통로의 폭은 90 이상. 그다음에 경사도의 각도는 30도 이내, 17도 표준, 물매 10분의 4입니다. 그리고 계단참은 7m 기준. 그리고 이 난간의 높이는 75 이상. 그리고 장선의 간격, 지지 기둥은 30입니다. 자, 기둥은 3.0 이하. 장선은 1.8m 이하. 이걸 풀어서 쓰겠습니다. 자,
경사로의 설치 기준입니다. 먼저 통로의 폭은 90cm 이상, 경사로는 30도 이내에서 17도 표준, 물매 19, 계단참은 7m 이내마다 1개소, 비계 다리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요. 길이는 1.8m 이상 설치. 그 다음에 추락 방지 위해서 75cm 이상의 난간 설치. 지지 기둥은 3000m 이하. 7번째, 장선은 1.8m 이하로 설치. 자, 통로의 폭은 90cm 이상, 경사로는 17도, 계단참은 7m입니다. 한 개씩 출발할 수 있도록 1.8m 출발지 75cm 난간 3점, 장선은 1.5m야.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